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떠한 불의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외친 분입니다. 천아용인 가운데 한 분인데요. 허은하 의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고위원 후보 허은하입니다. 예, 오늘로써 이제 연설회가 마무리됐잖아요. 네. 제주에서 시작돼서 오늘 경기 고향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소회랄까요? 어떤 느낌 좀 받으셨어요? 우선은 뭐 환호와 야유가 뒤섞여서 끝났던 오늘의 합동 연설회였는데 예. 우리 모두가 국민의힘 당원이시기 때문에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국민의힘의 순리에 따라서 봄이 오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낍니다. 이게 꽃샘추위가 봄을 질투해도 이게 봄이 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안에 어떤 불합리와 어그러진 상태 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그런 것도 잠시일 뿐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우리가 좀 더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당원들께서 좀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 꺾이는 일이 없고 올바르고 떳떳하게 큰 근본이 되는 길 가겠다라고 오늘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예, 그게 전국을 돌면서 그러니까 네. 제주에서 시작했을 때와 오늘 뭐 많이 달라진 게 느껴지셨나요? 인원이 확실히 많으셨고 예. 그리고 각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환호와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야유가 상당히 뒤섞여 있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오늘 연설 내용도 조금 보겠습니다.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납작 엎드려서 숨죽이거나 집단 린치의 선봉대를 자처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좀 맞이하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각오에 대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보다는 잘못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에게 그 처음에 초선으로 이제 입문했을 때 6g의 국회의원 배지에 대한 의미들이 많은 기사가 났었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6g이 아니라 6,000kg 같이 느껴지는 그 민심의 무게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좀 두려움에 좀 굴복하거나 그리고 소신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우리 안에 좀 다양한 목소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좀 증명하겠다.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들은 헌법이 부여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를 그 의무를 다하면서 또 권리를 가지고 우리 당의 더 나은 전진을 위해서 행동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부분이 허은하 후보만의 강점이다, 경쟁력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저는 우선은 권력 도전하느라고 혈안되어 있는 분들처럼 어디에 줄 서지 않습니다. 예. 국민이 무섭습니다. 저는 국민 무서운 줄 알고 또 당원이 당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움직인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가 요즘에 당원들한테 전화를 이제 한 번 하고 있는데 네.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다, 약속 지키고 뭐 정치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정치하기 위해서 약속 남발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약속은 좀 지키는 기존의 여의도 문법하고는 좀 다르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국회의원과 또 최고위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합동 연설회는 끝이 났고 이제 투표가 이루어질 텐데요. 현재 좀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결선 투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 천하용인의 허은하와 김용태 후보가 다 당선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하. 근데 뭐 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순위를 기록한 조사도 제가 본 것 같은데 네네. 다른 후보들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함께하는 후보들이 다 뭐 지도부 입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우선은 김용태 후보도 그 상위권에 갔다 이렇게 좀 서로 들쑥날쑥합니다. 지금 최고위원 후보는 예. 근데 이제 민심, 그러니까 우리 당심을 봤을 때. 숨어있는 그러니까 얼음 밑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하용인이라는 말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하, 예.
한 둘이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또 청년 최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평판이든 문제되는 부분들이 1위 후보에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이기인 후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을 보면서 새로운 뭐 정치인을 발견했다라는 목소리가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막판 이 일주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당내에 좀 개혁이 필요하다고 뭐 여기시는 분들은 뭐 허 후보를 뭐 응원하고 있겠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총선 앞두고 당이 혼란스러우면 안 된다. 정부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당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자체가 프레임이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말해야 본인들이 당선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비겁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희는 누구나 다 이 정부를, 그러니까 여당이 되기 위해서 뛰었고, 이 정부가 잘 돼야 총선을 이기고, 그 특히 수도권에 이제 그 공천을 받아서 나오게 되실 분들은 정부가 못하면은 사실은 공천을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서로 다 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같은 당원들입니다. 근데 왜 혼란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비난이라든가 비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뭐랄까 차이를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 건강한 비판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게 우리 당을 위해 또 우리 정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범함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국 돌면서 여러 공약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뭐 공항 얘기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뭐 네. 교통편에 대해서 또 광원에서는 산불 얘기도 하셨고 예. 그러면 만약에 최고위원이 되셨을 때 어떤 이 공약만큼은 내가 가장 먼저 이행하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공약에 대해서는 꼭 지키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함께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공약을 했던 첫 번째는 민주주의를 다시 지켜내는 것과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상향식 공천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완전한 자유경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낙하산 공천은 없어야 된다라고 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예. 대한 것은 꼭 관철시키고 싶고,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 그 우리 당의 가장 가치인 자유와 공정이죠. 그러니까 공정 부분과 이제 자유에서는 자유 발언, 그리고 공정에서는 이러한 공천제라든가 그리고 대변인단에 대해서 예. 그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선발을 통해서 누구든 청년이든 우리 김현주 그 지금 대변인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해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셨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청년이든 누구든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거에서 조금 더 이어가면 네. 그 대통령실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어떤 뭐 공천에 대한 뭐 의견을 전해 와도 단호하게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 대통령이 그 제1국민 공약이 자유와 상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전략 공천이라든가 낙하산 공천 그걸 요구할 거라고 우선 생각하지 않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뭐 국민의힘은 제2의 청년 정치, 제3의 청년 정치가 없어지는 걸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현재 체제 안에서 뭐 이준석 전 대표나 뭐 김용태 후보나 이기인 후보나 이런 청년 정치인들이 탄생했던 거 아닌가요? 네, 기존에 예. 그러니까 그 이준석 전 대표 체제였을 때 예. 청년들이 더 용기 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네. 또 2030 세대들이 저희 당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예. 당원 가입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그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과거하고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이준석 물러가라 하면서 이준석을 내치려고 한단 말입니다. 제2, 제3의 이준석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청년 정치가 사라지는 것을 고민하셔야 된다. 지금 등 돌리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죠.
지금은 저희의 그 당원의 분포를 보더라도 연령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예. 저희에게 미래는 2030 세대 그리고 10대들이 저희를 바라보고 저희와 함께 해줘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자, 이어서 당대표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뭐 김기현 후보가 대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천 후보가 결선에 갈 거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흐름이 만만치 않은 게 보여서 말씀을 예. 드린 부분이고요. 서로 이제 김기현 후보의 그 의혹에 대해서는 황교안 후보와 또 안철수 후보가 지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두 후보의 말씀을 들으면은 아 이게 좀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지금 이재명 체제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체제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되고 이재명과 함께 총선을 치르게 될 때도 이게 참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지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로 표를 이렇게 그 뺏어가고 뺏어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3위를 달리던 그 천하람 후보에게 더 좋은 그 표심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 이 김기현 후보가 만약에 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 우려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 모든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거나 개인의 의혹이 당해 리스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총선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기현 후보는 어떤 뭐 해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그만둬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제가 예. 황교안 후보님은 아니니까 예. 지금 우선은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는 걸 보면은 그 해명을 후보들에게 하면서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시원한 해명을 못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이 해명은 후보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그리고 제3자적 관점인 기자들이 느꼈을 때 아 예.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게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해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게 아쉽습니다. 예, 그 청년 최고위원 후보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장예찬 후보의 그 웹 소설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예. 요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은 잘못도 문제지만 그 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국민과 당원과 뭐 언론에서 그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라 장 후보한테 지금 청년 최고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묻고 있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물타기하면서 좀 가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장예찬 후보가 그 허은아 방지법을 내겠다라는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답변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뭐 청년으로서의 뭐 글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예, 예 지금 다급하구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은 국회의원이다라는 말씀으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 국회의원이 만든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은데요. 여기 3.1절 기념사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그 연설 때문에 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네.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네,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죠. 네. 예, 그렇게 하고요. 그 지금 전당대회 레이스 TV 토론 남았잖아요. 예예. 그 뭐 천하람 후보가 뭐 TV 토론에서 뭐 갖고 있는 전략이나 이런 거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기본적인 전략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걸 저희가 여기서 공개해 버리면은 예. 토론이 재미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방을 갖고 있습니다. 아, 한 방을 갖고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저희 국민의힘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당원 여러분이 전당대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약속한 것은 지키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대로 의정활동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꺾이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은아에게 한 표를. 알겠습니다. 저도 네. 저희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요, 그 의원님 죄송한데요. 네. 그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요거 하나만 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내일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현안에 대한 그 기자회견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는 안 될까요? 네, 더 이상은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 현안이라고 하면은 그 전당대회 현안인 거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의 흐름에 대한 말씀하지 않으실까 싶네요. 당의 흐름에 대한 말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레이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뭐 다음에 다시 한번 스튜디오로 모셔갖고 좀 길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허은하 의원과 만나봤습니다.